네, 안녕하세요. 노비입니다. 지금 긴급 속보도 추가로 했는데요. 이건 좀 짧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제가 모델 3 롱레인지랑 모델 Y 스탠다드 레인지가 5,999만 원, 즉 다시 말해서 보조금 100% 지급 대상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랬더니 어떤 분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떤 유튜버가, 저 누군지 몰라요, 진짜로. 누군지 진짜 모르고 이거 보자마자 말씀드리는 겁니다. 진짜 누군지 몰라요. 어떤 유튜버께서 이게 지금 세금이 적용되지 않은 거기 때문에 50%밖에 못 받는다는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테슬라가 바본가? 못하러 가격을 내려 50% 못 받는데. 근데 그와 별개로 왜 이런 헛소리를 계속하냐 이겁니다. 너무 헛소리를 많이 해. 우리 헛소리가 컨셉이면 모르겠는데 되게 진지하게 정론인 것처럼 얘기하면서 이상한 얘기 하시면 안 된다고요. 자, 보세요. 지금 이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얘가 댓글을 보니까 세금 제외. 이 세금 제외 이말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지금 계속 뭐라고 하시는 거냐면은, 아, 세금 제외라서 보조금 대상이 아니라 얘기하는데, 이건 자동차에 대한 상식이 없는 거예요. 어떤 자동차 회사가 부가세 별도라는, 그러니까 부가세를 빼고 가격을 적어 놨다가, 지금 소비자가예요, 이거. 소비자가는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는 가격이지. 그리고 지금 말하는 그 세금 제외, 여기서 말하는 세금 제외는 뭐냐면은, 취득세나, 또그 외에 여러분들이 무슨 뭐 인지를 사거나 이런 거에 나오는 돈 아니에요. 지금 그게 제외라는 거 아닙니까? 인지는 지역마다 다르고, 그러니까 취득세를 옛날에 취득세 중에서 어떻게 뭐 일부 빼서 이렇게 복잡한 계산을 하다가 그냥 이번에 바꾼 게 6천만 원 기준을 바꿔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100% 지금 받는다니까. 왜 이런 이상한 헛소리를 계속 하냐고. 유튜버라는 사람이 책임질 수 있어? 그냥 유튜버를 하지 마세요. 모르는 얘기 할 거면. 그냥 웃기는 컨셉도 있고, 아니면 아님 말고 컨셉도 있고, 재밌잖아. 아, 아니네 말고! 그런 컨셉이시면 그렇게 하시라니까? 근데 왜 진지한 척 하면서 아니라고 해? 그럼 모르면, 그럼 제가 이거에 대해서 하나 더 얘기할게요. 근거가 있어야 되냐, 할거 아니야. 너 입으로 책임질 수 있어? 책임지지 뭐. 그제 말이 틀렸으면은 제가 유튜버 그만둘게요. 그럼 그 사람은 그만두든가. 자, 보세요. 제가 근거 보여드릴게요. 이게 지금 제가 모델3 퍼포먼스 계약한 계약서입니다. 지금 보면은 6,814만 원 나오는데 이두개 합친 게 모델3 퍼포먼스 가격이에요. 그래서 이두개 합치면은 7,369만 원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69만 원. 69만 원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거 지금 보세요. 제가 그때 당시에 색깔도 추가했고, 그 다음에 인테리어도 화이트로 추가했고, 그 다음 완전 자율주행도 772만 4천 더 넣었어요. 그렇게 했을 때 VAT 제거하고 제외하고 7,575만 7,274원이에요. VAT 포함하고 부가세 포함하고 834,433,433 여러분 여기 나온 거 소비자가는 당연히 부가세가 포함된 거예요. 왜 이런 얘기를 하고 그래? 아무것도 몰라? 그럼 자동차 유튜버라 하지 마. 자동차 유튜버 맞아? 전 누군지 진짜 몰라요. 댓글만 보고 바로 맞는 거예요. 제가 댓글 달다가 내가 왜그 사람이 한 똥을 내가 치우고 있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영상 만든 거예요. 아시겠죠? 아, 진짜. 하지 마라, 유튜버, 그냥. 끝!